정말 짧게 3분에서 5분 정도를 하고 이번 기준 영상을 바로 들어갈까 하는데요. 우선은 그때 읽어드린 이 글을 잠깐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빈 배나 깨진 족만 되어도 어떤 불편함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삶의 길, 흰 구름의 길, 오쇼의 장자강의. 뭐 유시와 선생님은 워낙 그냥 예, 글을 아름답게 쓰기로 유명하시죠. 근데 그 오쇼는 보니까 오쇼 아슈람이라고도 안 하고 오쇼 리조트라고 해서 아예 그냥 뭐 크게 더 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여기는 수행을 하는 아슈람이기보다는 그냥 쉬는 리조트다. 그러니까 명상 요가 센터는 아니고요. 쉬는 곳이다. 그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오쇼에 푹 빠져 있다가 그 다음에 안 읽었거든요. 아 이거는 좀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글이 좋아서 예, 뭐 전해진 글을 제가 삶에 실천하면 되지 않겠나 하고 이제 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혼란 속에 산다. 다른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슬픔 속에 산다. 그러므로 요 임금은 다른 이에게 영향을 주거나 다른 이로부터 영향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혼란으로부터 맑음을 얻고 슬픔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길은 도와 함께 사는 길이다. 비어있는 그 나라에서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빈 배가 그의 작은 배에 부딪히면 그가 비록 나쁜 기질의 사람일지라도 그는 화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배 안에 있으면 그는 그에게 피하라고 소리칠 것이다. 그래도 듣지 못하면 다시 소리칠 것이고 마침내는 욕설을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그 배 안에 누군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나 그 배가 비어 있다면 그는 소리치지 않을 것이고 화내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강을 건너는 그대 자신의 배를 그대가 빈 배로 만들 수 있다면 아무도 그대와 맞서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대를 상처 입히려 하지 않을 것이다. 곧은 나무는 맨 먼저 잘려진다. 맑은 샘물은 맨 먼저 길어져 바닥이 날 것이다. 만일 그대가 자신의 지혜를 내세우고 무지를 부끄러워한다면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보다 돋보이길 원한다면 빛이 그대 둘레에 내비칠 것이다. 마치 그대가 태양과 달을 삼킨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대는 재난을 피할 길이 없다. 현자는 말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자는 쓸모없는 일을 한다.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름의 시작이고 이름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이름의 시작이다. 유명해지고 싶으면 가려진다 하는 제목의 그 주제를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빈 배나 깨진 종 이것과 여기에 연결한 건 현자는 쓸모없는 일을 한다. 배가 비어 있으면 강을 건너거나 바다를 건너는 역할을 제 역할을 못하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종이 깨져 있으면 소리를 내서 울려야 되는데 쓸모없는 종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현자도 스스로 만족하는 자는 쓸모없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마치 깨진 종과 빈 배와 같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당연히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거를 현자는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 정도면 그 사람 미워해도 돼. 이 정도면 그 사람 당연히 화낼 수 있는 거지. 이 정도면 내세워도 돼. 이 정도면 칭찬받을 만하지. 이 정도 베풀었으면 돌아오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쓸모, 용도,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답이 오는 것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근데 현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 배는 그냥 비어있는 그대로 거기에 멈춰있는 것만으로 의미가 가치가 있고 종은 울리라고 있지만
때렸을 때도 소리가 없을 정도로 고요한 것이 진정한 소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소리 중에 만트라의 최고의 소리는 침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도 맞닿아 있지 않은가 싶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판단 기준, 명예, 돈, 외모, 학식, 이런 여러 가지 직업, 이런 것들이 내 삶을 그레이드를 나눈다. 그리고 타인과의 나의 경쟁 지점이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라.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다 하는 내용과도 연결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빈 배가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화내거나 미워하거나 밀어내거나 공격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될 텐데요. 이걸 지금 당장 없애지 않으면 나이 60, 70, 80이 돼서도 꼰대, 전문 용어죠? 예, 꼰대 같이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려운 얘기죠. 그래서 누구나 미워하게 되는, 그리고 누군가와 내가 친한 사람이 누군가와 더 친할 때 그걸 시기 질투하고 뒤에서 악담을 하고 악구를 하고 양서를 한다거나 기어로서 마음을 좀 이렇게 뺏으려고 한다거나 하는 아주 어리석은 그러면서 악업을 지으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그 상태까지 갈수 있어서요. 빈배가 된다거나 깨진 종이 된다는 건 지금 당장 고요함을 삶에 실천해야 한다는 아주 큰 각성의 소리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게 첫 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